어, 바람이 엄청 부던데? 아휴, 이거 보통 날씨가 아니잖아. 이거 태풍이라도 올 건가?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오셨어요? 아, 지금 바깥에 비 엄청 내리고 바람 엄청 불어. 이거 태풍인가 봐. 아유, 맞아. 날씨가 너무 무섭더라고. 어, 지금 긴급 재난 뉴스 한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댕뉴스의 댕댕이 기자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곳은 익녀마을 도심 속인데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70세 할아버지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 부채질을 하시다가 그 바람이 점점 커지고 커져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 되어 익녀마을로 곧 강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집 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쩐다? 우와, 허리케인이 온다고? 와, 진짜 멋있겠다. 어? 우와, 어? 태풍 왔어, 오자!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죽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빠, 바람이 엄청나요. 비도 엄청나고요. 비를 엄청 많이 맞았네? 아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유리창도 깨지고, 아유, 우리 집도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안 되는데? 허리케인은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집도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된 김에 엄마 문 앞에 배만 딱 내놓죠? 그럼 뱃살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우리 무슨 썰을 써야겠어. 아무래도 창문이나 우리 집을 좀 단단하게 해서 날아가지 않게끔 우리 인테리어 해보자. 어때? 현실적으로 창문에 뭔가를 한다고 집이 안 날아가진 않지 않나요? 하지만 간날인 나는 날아갈 수도 있잖아. 엄마랑 아빠가 저 날아가지 않게 잘 잡아줘야 돼요. 알았어? 누구랑 엄마는 안 내려가. 아, 왜? 네? 왜? 야, 요루루라가 엄마는 안 날아간다고? 그만 뛰러! 이러봐! 이겸은! 창고에서 꺼내온 건데 이걸로 우리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들자고. 자, 일단은 거실부터 모두 막아보도록 하자. 좋아요. 좋아. 아, 그리고 내가 볼 땐 나무 문은 위험해. 철문으로 바꿔야겠어. 집이 날아갈 수 있잖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창문은 깨지니까 위험하니까 나무 판자로 막아야지. 와, 2단으로? 4단으로. 허리케인이 오면은 진짜 우리 집 날아갈걸? 좋았어. 이 정도면 거실은 좀 튼튼하게 된 것 같고, 이제 각자 방에 가서 어떻게 생존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알겠어? 네. 여보, 우리는 안방 가서 빨리 숨어보도록 하자. 구독. 다 됐다. 근데 정말 이렇게 창문을 막는다고 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난 간열이잖아. 아니야, 분명 간열이. 나는 태풍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좀 간열해. 엄청 간열이지. 아휴, 어쩔 수 없구만. 이 풍선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허리케인이 오면은 이 풍선들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아가서 안전한 곳에서 착지를 하는 거지. 아, 진짜 바보냐 너? 풍선 타고 날아가긴 개뿔. 그거 풍선 다 터지고 100% 추락해서 너 사망해. 오빠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자신 만만하세요? 아이,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죠. 예, 예. 아, 보세요. 아이, 자꾸 짜자. 짜자, 이렇게 무거운 모루가방과 모루를 설치함으로써 강한 바람이 와도 내가 무겁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겠죠? 어땠죠? 미쳤죠? 에휴, 봐보세요. 무조건 날아가죠. 집도 날아가는데 오빠라고 안 날아가겠어? 아이, 내기하시죠. 아, 해보든가. 누가 생존하는지 보자고. 아,
꼭 혼자서 생존할 거라고요. 아유,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사세요. 네. 여보, 허리케인 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안전하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내 방을 열심히 꾸며야지. 자, 집이 안 날아가게끔 옵시디언으로 창문을 막고, 막고. 그리고 바닥도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바닥도 막아. 바닥도 옵시디언으로? 그래야 아니, 안전하지. 이거는 허리케인이 아니라 뭐 자연재해까지 다 막아버리겠는데 여보? 뭐 쓰나미가 와도 되고 뭐 다 와도 맞겠다 이 정도면. 그리고 여보,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뭔데? 자, 이거. 술? 술! 그럼. 아 여보, 당신 알코올 중독이야. 그만 마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잖아. 우리 꿀꿀 굶으면 어떡해. 근데 술을 왜 먹어? 그러니까 맹정신으로는 못 버틴다 뭐 그런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비상식량도 미리 이렇게 준비해놔야지. 야, 다칠 수도 있잖아. 이거 당근만 먹다가 혹시 몰라서 빵도 준비했어. 이거 위도 막아야겠지? 허리케인 진짜 오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위도 막아. 이 정도면은 허리케인이 와도 좀 버틸 것 같은데? 아유, 멀쩡할 것 같아 내 생각엔. 말이야, 멀쩡해 멀쩡해. 이거 내가 볼 때 위는 좀 막아줘야겠다. 불안하잖아. 여보,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우리가 너무 붙게 되지 않을까? 닭살 거 이거 닭살 부부 되겠네. 됐다. 충분 충분. 이 정도면 허리케인 충분히 막는다. 좋아요. 이 풍선만 잘 잡고 있으면 절대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정도면 절대 안 날아가겠지. 허리케인아 와봐라. 어? 아직은 괜찮구만. 여보, 아무래도 허리케인이 올 건가 봐. 아, 우리 안전한 거 맞은 걸까? 파란 아, 나 내 몸이 여보 살려줘.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좀 튼튼하게 지은 것 같아. 좀만 참아. 역질이 나와요 여보. 아, 발 냄새 나. 어쩔 TV. 그 뒤죽님 안전한 것 같은데? 바깥에 난리가 났어! 이거 봐봐! 야, 이거 옵시디언 날아가는데? 잠깐만! 버텨! 버텨! 못 버텼다!